하나님께 바라했던 한 가지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인데 뭐냐면은 이게요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해 원팅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뭐냐면 외국에서도 이 원팅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데요 왜냐면 이게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볼 친구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 손 들고, 손 들고. 우리 고은이가 빨라서 고은이. 다윗. 자, 이스라엘의 몇대 왕? 2대 왕? 정답이, 디테일하게 맞췄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손 들고 맞춰주면 됩니다. 우리 다윗왕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죠.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수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친구랑 싸우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수금도 띠리링 잘 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시기는 어떤 때였냐면, 따라서 말할까요? 전쟁의 때, 전쟁이 그냥 삶의 그 패턴 중에 하나였던 시기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문화 시민이 돼가지고 전쟁 안 하고 보통 외교하고 막 그러지만 또왜안 되겠다 싶을 때는 또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전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원수와 적군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 주위만이 지금 어때요? 주위 엄청 가득하게 적군이에게 둘러싸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다윗의 강력한 원수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바로 골리앗이었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 큰가요, 작은가요? 굉장히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머쥡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 영어, 과학 중에 나의 골리앗은 뭐야? 나의 골리앗. 나는 수학이 가장 골리앗과 같이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대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골리앗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좌절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친구랑 싸웠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친구한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 안 하는 친구들도 안 하는 친구야. 한나 가야한테 하고 가야 한나한테 하고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진솔이랑 예림이도 하나님께 나가 친하게 지내요. 진솔아, 예림아. 오케이. 굉장히 지금 쑥스러운데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이에요. 쑥스러운 시간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은 그 텍스트,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 주목을 하십니까? 자, 한번 물어보고 소리가 이런 거 잘하니까. 뭐에 딱 꽂혀? 어떤 이걸 함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야훼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 말해줬어요. 굉장히 능력 있죠, 지금. 이걸 세 줄을 이거 딱한 줄로 줄인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시편을 읽을 때, 우리 설교학의 대가이신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따라서 말할까요? 이미지. 한국말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 시편에는 그림이 잘 그려져요. 아니 목사님 이게 글자인데 뭔 그림입니까? 근데 이미지의 그걸 사용을 많이 했어요. 야훼 나의 멋이요?
빛이요. 나의 뭐요? 구원이시. 내가 누굴 돌아요? 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 내가 누굴 무서워야 되는데 강력한 상징으로 이게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보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지만 강력한 상징으로 빛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를 덮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어두움과 같이 찾아옵니다. 불을 한번 꺼주세요. 저기 뒤에 불이 있는데 불 한번 꺼주세요. 암막 커튼도 한번 닫아주세요. 우리 동찬이가 좀 닫아주세요. 암막 커튼 한번 닫아주세요. 여러분, 어두움이 우리를 덮칠 때 무서워. 갑자기 무서워졌어. 어두움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나왔어요. 좋아요 나왔어요. 네, 물론 좋습니다. 근데 깜깜한 건 좋지만 우리가 집에서 깜깜하거나 뭐 이런 데서 깜깜한 건 좋지만 다른 어떤 모르는 장소에 가서 어두우면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사실 이런 어두움과 같이 무서워요. 군대에 가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눈앞을 딱 가리면서 야, 보이냐?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입니다. 선임, 예, 병사님.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럼 너의 앞으로의 군생활이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네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 보입니까, 지금? 창창합니까? 너무 부정적. 이렇게 아니요라고 당연스레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정말 취업난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누구 같아요? 이 친구 누구 같아요? 우리 누구로 할까? 우리 누구로 할까? 우리 오랜만에 한 우리 오랜만에 온 예림이 옆에 진솔이로 할까? 우리 진솔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진솔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솔아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라고 한것 같아요.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같이 걸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여기에서 현이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현이한테.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같이 걸어가려면 어떻게 걸어? 어떻게? 같이.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같이. 좋습니다. 또, 우리 규아, 어떻게 걸어? 좋습니다. 이해나 어떻게? 손잡고 좋습니다. 아, 좋아요. 다 정답이에요.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정답 있어요. 오지. 기도하면 좋습니다. 목사님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자,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따라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좋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있어요. 이게 좋아 보여. 저게 좋아 보여. 야, 세상의 철학들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는 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한 가지 가치, 단한 가지 우리 바라는 진리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라서 말할 거야. 말씀으로 동행하자. 네, 불 켜주시고요. 우리 난방 좀 꺼주세요. 좀 더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손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함께 계신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포제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가 대표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윗에게 야훼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 빛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원수가 어둠과 같이 다윗을 불렀지만 야훼는 다윗의 빛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연하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원수가 어둠과 같이 다윗을 둘렀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그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서 강력한 이미지, 강력한 비유가 나와요. 뭘까요? 한번 손 들고 말해볼 친구 있나요? 강력한 비유. 오. 좋아, 좋아, 좋아.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인육 먹는 거야? 식인이야, 식인? 이거 이런 호러 아니거든요? 뭐냐면 봐봐요. 3절은 조금 이따 보고. 악인들이 우리 살을 먹으려고 잡았대요. 마치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동물원 가보셨어요? 저도 동물원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이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와 하면요, 벌벌벌벌벌벌 다른 동물들이 떨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수들이 이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군대가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이로다. 네. 여기서는 또 뭐가 그럼 사용됐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여기서 뭐 어떤 이미지가 사용됐어요? 군대, 그렇죠. 오, 잘하네, 군대. 또 뭐예요? 전쟁, 어, 이제 잘하네. 오,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와 전쟁을 사용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쟁 이미지 사용했죠. 자, 목사님이 군대를 다녀왔을까요? 안 다녀왔을까요?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차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차포 사격 훈련도 같이 해보고, 물론 평시에는 행정을 받고 훈련 때는 탄약수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 전차 이거 보니까 전쟁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어요. 훈련을 받고. 제 동기 중에 한 명, 같이 입대를 한 중에 한 명이 훈련 중에 이 궤도 있잖아요, 궤도.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옆에 서 있으면. 여기에 발이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잡았어요. 이거 우다닥닥 빨리 들어갔어요. 아니, 올라가고 있는데, 탑포탑으로 이게 승무원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의가사 제대를 할 정도까지 지금 아팠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KX병으로 군복무를 마쳤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냥 여기 가는데도 살짝 다친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 포탄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전쟁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이런 전쟁 앞에, 원수들 앞에, 내 앞에 호랑이가 막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난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했어요. 경연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경연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시윤이 어떻게 해, 시윤이? 어려운 일이 딱 생겼다. 시윤이 어떻게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둘째 딸, 너야. 쟤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 엄마! 막 그럽니다. 엄마, 막. 엄마, 아빠 찾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의연할 수 있었을 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자 본문의 핵심이죠. 한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말하는 말이라, 저는 목사님은 그냥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냥 예배에 사모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맥락에 있는 거냐면, 다윗이 원수가 자기를 둘러 있을 때,
정말 그 호랑이와 같은 그런 날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원수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예나가 공부라는 시험이 다가와. 그럼 어떻게 기도해 예나는? 그렇지 당연히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전쟁을 만약에 나가겠다, 그럼 전쟁 잘 이기고 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 부분을 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난 한 가지를 바란다. 반대로 전쟁을 이기거나 원수를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의 집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쇼킹한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안위를 보통 구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잘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대받고 이런 걸 먼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될 때, 그게 예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그게 올 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 은밀히 지키시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one thing, 하나를 구한다 라고 말한 거죠, 야훼께. 자, 골리앗이 자기를 앞서 있을지라도 골리앗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한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처소했을 때 나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라고 던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게 도대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다윗과 같지 않아요. 다윗은 전쟁이 많은 시기였지만 저는 제 주위에는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다윗과 같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큰 빌런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지금 닥친 빌런이 뭡니까? 뭐라고요? 여기 기자는 19년 5월 20일자 기준인데요.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청소년들이 요즘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말할까요? 직업. 앞으로 뭘 될 거야? 라고 심지어 묻지도 말래요.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너 꿈은 뭐니? 너의 비전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청소년한테는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야. 나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자꾸 꿈을 강요하는 것 같고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직업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대학에 가도 답이 없잖아요.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게임 관련 유튜버를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 유튜버 하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통계가 뭐라고 나왔냐면, 통계청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보면은 가장 큰 게 원래 공부였는데 이제는 직업이 됐대요. 왜냐면 공부를 해도 직업이 해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가도 연세대 가도 물론 좋지만 서울대 연구대 스카이를 가도 직업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사실 전쟁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자, 대학 졸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다 괜찮은 학교 들어갈 것 같아요. 정규직 채용하고 취업되는 데가 11%, 대학 4년제 대학 졸업하면 인턴 들어가는 게 비정규직 들어가는데 10%, 나머지 79%, 거의 80%는 취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대학 그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봐도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어요. 4년제 대학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이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전쟁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짐승과 같이, 야생동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소리가 목소리 크고 좋으니까 한번 크게 읽어줄까요? 이병훈.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을 미디어나 주변 상황을 통해 중고등학생들도 접하게 되다 보니 직업을 고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취업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왜 목사님이 이런 아니 지금 말씀 시간인데 왜 뉴스를 가져갔냐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삶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전쟁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 세대였고 우리는 전쟁과 같은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게 뭘까요? 내가 야외에 바랐던 뭐 몇 가지? 한 가지. 자, 한 가지에 따라보자.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게 가장 컸던 거예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축복하고요. 둘째로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윗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이 4절 보니까 야훼 성소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공부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앞으로 가정이 어렵고 혹시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부모나 친구님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시편 27편의 신앙은 뭐예요? 환난 날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환난 날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다윗은요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친구 들어볼까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선순위 이제 얘기해보자는 거. 우선순위,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친구 혹시 있나요? 그게 좋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원하는 원픽, 여러분 삶의 신앙에 가장 기도하는 최우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